487 곱하기 12는 487을 12번 더한 거. 즉, 487 더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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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하기. 그래서 답은 뭐다? 5844다. 그럼 반대로 5844를 487로 나누면 몇일까? 휴, 얘들아, 집중! 선생님,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? 휴, 그래. 예! 이거 맞추면 그만할게. 120... 아! 죽어라! 오답. 어? 당신은 수학 귀신? 여긴 어떻게... 이곳에서 수포자의 강한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지. 분명 인간아이 꿈에 멋대로 들어가 수학 고문을 한 죄로 군기 교육대에 있다 들었는데. 아, 얼마 전까진 그랬지. 그치만 말이야, 수포자였던 로베가 수학 천재가 되준 덕에 지금은 100억도 훌쩍 넘는 몸값을 지닌 스타 강사가 됐다고. 와씨, 나도 선생질하지 말고 강사날 걸 그랬나? 선생님, 강사는 뭐 아무나 된대요? 그 실력으로 가르치면 가우스도 수포하고 문과 됐을걸요? 뭐? 아무튼 본론을 말하지. 이제부터 이 아이들의 수학은 내가 맡도록 하겠다. 뭐? 내 수업의 재량권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당신이 내 아이들의 수학을 맡겠다고? 난 답이 떨어지지 않는 애매한 대답은 싫어하니 예, 아니오로 답하는 게 좋을 거야. 예, 아주 예입니다. 전에도 내게 수학을 가르치려던 더러운 악의 축들이 있었다. 데몬 파스칼, 루시퍼 뉴턴, 소크라티아블로 수학의 박정석. 그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됐는지 아나? 어떻게 됐는데? 모두 내 손에 죽었다. 그냥 살 만큼 살아서 죽은 거 아니고? 죽값이 아가리! 나도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 험한 꼴 당하기 싫음 도발을 멈춰라! 자신의 힘 하나 파악 못하면서 무슨? 난 니놈의 힘이 얼만지 수학적으로 알 수 있지. 무엇이? 궁금하지 않나? 내 수업에 순순히 따라온다면 알려주지. 힘을 구하는 공식을! 멍청한 니들 수준에 맞게 사칙 연산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지. 이 두꺼비 소년이 8개의 오이를 가지고 있다 가정해보자. 오이? 이때 두꺼비 소년이 늑대 소년과 오이를 똑같이 나눠가지려 한다면 늑대 소년과 몇 개씩 나눠야 할까? 내 걸 왜 그쪽 맘대로 나눠요? 가정이라고 이 빡대가리야! 그딴 건 가정하지도 마요. 얘들한텐 상상으로라도 오이 하나 적선 안 하니까 쟤들 줄 바에 그냥 밟아 으깨버리고 말지. 진짜 지랄이다. 저놈 인성질을 보자니 모발도 학을 떼고 모낭에서 탈출한 것이 틀림없다. 뭐? 이게? 다른 문제! 상자가 미역귀신에게 10만원을 빌리고 7일 후에 갚는다고 가정할 때 미역귀신에게 얼마를 갚아야 할까? 이때 상자가 미역귀신에게 줘야 하는 하루 이자는 만원이다. 죽는 소리 해대서 기껏 빌려줬다니 대가리만 두꺼워졌네. 콩팥은 신이 주신 용돈이라지. 그만!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 활동을 통해 알아보지. 자, 여기 맛있는 피자 대령이다. 넷이 싸우지 않고 공평하게 먹으려면 몇 개씩 나눠야 하지? 러시안 룰렛. 뭐? 쏘지 말고 나누라고 이 멍청이들아! 왜요? 피자를 넷이서 먹을 땐 몇 조각씩 나눠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런다! 왜요? 나눠! 그냥 나누라고! 으아! 쏘기 전에 나눠! 이게 뭐지? 반단지로 나눠봤어요. 으아! 이봐! 이딴 멍청한 짓은 그만두고 어서 이 몸에게 힘의 공식이나 알려줘라! 그래, 그나마 제일 잘 따라왔으니 알려주지. 힘의 공식은 F는 MA, 즉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. 예를 들어 개미가 50kg의 물체를 2m/s제곱의 가속도로 등가속 운동을 시키려면 100N의 힘이 필요하단 소리지. 그렇다면 늑대 소년이 140kg의 물체를 옮긴다고 가정할 때 5m/s제곱의 가속도로 등가속 운동을 시키려면 필요한 힘의 크기는 몇이지? 오메가톤! 메가톤이 왜 나와? 그건 에너지 단위야, 이 멍청아! 그리고 140 곱하기 5가 뭐야? 700 아니냐, 이 멍청한 귀신아! 근데 왜 오메가톤이래, 이 멍청이가! 다시! 늑대 소년이 80kg의 물체를 4m/s제곱의 가속도로 등가속 운동을 시키려면 이때 필요한 힘의 크기는 몇이지? 오메가톤! 왜 자꾸 오메가톤이래? 이 몸 오른손에 봉인된 힘을 간과하다니 어리석군. 으아! 니들 뭘 했길래 수학 귀신이 저 지경까지 돼서 실려간 거야? 곱쌤이랑 나누쌤. 에휴, 수학 귀신이라더니 별거 없네. 나 하나도 제대로 못 가르치면서 무슨 스타 강사라고. 그 정도로 별로였어? 역시 선생님이 최고지?
누구? 2에 2에 10X승 플러스 40X승을 마이너스 무한해서 10분의 1에 2까지 적분한 값은?